목사님이신 정인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십자가를 내서 달려 들어가시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소리대로 합창단이 오늘 창단 연주회로 영광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귀한 이 합창단의 이름을 그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아름다운 찬양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수고하시는 김혜준 원사님 또 우리 최혁 집사님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옵소서. 오늘도 이 찬양의 연주 귀한 찬양 연주를 통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신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홀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얻어 주시고 대원 한문 한문들 영육간에 감격해 주시고 이 합창단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이 보여지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생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괜찮으신 여러분 앞에 소망이 돼서 우리 음악 해설 날에 제가 해설을 했습니다. 그곡으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저희 피난처 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귀한 음악회에 오신 것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그 주 여호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왕 박수 치시는 거 다섯 번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저의 독창에도 그렇고 저의 연주에도 그렇고 리셉트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항상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띄워주실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이웃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저희가 평화의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깊은 데서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412장입니다. 내용의 기도 같이 같이 연주하셨다는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쁨을 내었습니다.